집에서 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7가지 방법. 집에서 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7가지 방법. 사과 식초가 관절통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천연 정수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집안에서 사과 식초를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과 식초는 요리 및 대체의학, 청소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유기농 재료 중 하나이다. 사과 식초는 소염, 항박테리아, 제산제 역할을 하는 천연산 및 필수 무기질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특정 유형의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아 왔으며 오늘날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보완제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과 식초는 집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심지어 이것은 집을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이는 독한 화학 제품을 대체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으므로 사과 식초를 집에서 사용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다용도 세정제. 사과 식초의 항박테리아 및 소독 성분은 시판되는 세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다. 이것은 집안 표면에 있는 먼지, 박테리아 및 기타 물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 방법. 사과 식초와 물을 동일 한양으로 섞고 스프레이 병에 넣은 후 청소를 하기 원하는 곳에 뿌린다. 때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것을 뿌린 후 10분간 두거나 희석하지 않고 사용한다. 더 읽어보기. 당뇨에 좋은 사과 식초 2. 천연대 오드란트. 식초의 아세트산은 겨드랑이나 발과 같은 곳의 체취를 없애기 위한 탈취제 역할을 한다. 사용 방법. 사과 식초를 물과 동일 한양으로 섞어 원하는 곳에 뿌린다. 식초를 목욕물에 넣어 몸 전체에 사용해도 된다. 신발 세척제. 가죽 신발이나 섬세한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은 약간의 사과 식초를 이용해 광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신발을 낡아 보이게 만드는 때와 얼룩을 제거한다. 사용 방법. 약간의 사과 식초로 천을 적신 다음 이것을 신발에 몇 분간 문지른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식초에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탑네트 얼룩 제거. 유기농 재료는 탑네트에 남은 잔여물 및 얼룩을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 천연산은 얼룩에 침투해 이것을 탑네트에서 밀어 올린다. 사용 방법. 소금 및 사과 식초를 이용해 반죽을 만들어 얼룩이 생긴 탑페트에 문지른다. 20분간 두었다가 씻어낸다. 수도꼭지의 석회 제거. 수도꼭지와 욕조에 쌓인 석회는 보기가 흉하며 일상적인 세척제로는 청소가 어렵다. 이것을 새 것처럼 만들려면 이 강력한 정수제를 사용해보자. 사과 식초 말이다. 사용 방법. 사과 식초를 스프레이 병에 담은 후 수도꼭지나 청소를 원하는 표면에 뿌린다. 30분간 두었다가 스펀지로 닦고 헹군다. 침실 약취중과 사과 식초의 탈취작용 때문에 이것은 침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분 나쁜 냄새를 증가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사용 방법 사과 식초를 스프레이 병에 넣은 후 탈취를 원하는 곳에 뿌린다. 식초를 작은 그릇에 담아 방의 한쪽 구석이나 냉장고 안에 놓아도 된다. 추천하는 글, 친환경 재료로 하수구 냄새 없애는 방법 7. 과일 및 채소 소독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아주 좋긴 하지만 표면에 남아있는 박테리아와 살충제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먹기 전에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 사과 식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식품의 풍미나 영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완벽한 세정제가 된다. 사용 방법 양푼을 물로 재운 다음 여기에 사과 식초를 좀 넣고 과일과 채소를 10분간 담그고 익는다. 표면을 제대로 닦도록 문지른다. 이후에 잘 말린 다음 먹는다. 보다시피 사과 식초는 약용 및 조리용 재료 그 이상이며 집안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화학물질의 함량을 고하고 천연 청소제를 대신 이용해보자.